남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신의 초대석. 바다에 던져진 생필품을 건지며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들 앞에 일생일대의 큰 판이 벌어지면서 휘말리는 해양 범죄 활극, 영화 밀수의 음악감독님 장기하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영화 밀수의 음악감독 장기하입니다. 네, 우리 보는 라디오도 여러 분 함께하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를 해주시고 계시고요. 네. 현성님이 오늘 장기하님 나오신다 하셔서 지금 조신하게 대기하고 있다고. 아, 감사합니다. 미라님이 오늘 보양식 드셨냐고, 뭐 드시냐고. 아, 오늘 중복이라. 아, 중복이군요. 먹어야 되겠네요. 네. 보양식 뭐 드세요? 글쎄요, 뭐 챙겨 먹는 편은 아닌데 뭐 보통 삼계탕 많이 먹지 않나요? 그렇죠. 네. 요 앞에 또 맛집이 있습니다. 아, 네, 이따 알려드릴게요. 알려주세요. 네. 네. 3218님이 으하하 장형, 고등학생 때 장대라 열심히 들었다고. 지금은 버스 운전 기사님이 됐대요. 많이 들으시거든요, 기사님들. 운행하면서 늘 라디오 듣는데 시내타운에 놀러온다니 반갑다고. 아, 반갑네요. 저도. 네. 야,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버스 운전 기사가 되셨다고. 세월이 참 빠르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무려 9년 전에 2014년 7월 28일 월요일에 오늘처럼 무더운 중복에 방송됐던 장기하의 대단한 라디오 방송 함께 들어볼까요? 오늘은 날이 워낙 더워서 시원한 게 많이 그리우셨었죠? 요즘 날씨가 무덥기 때문에 일할 때 고생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이 중복이었으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말복이 되고 그러고 나면 여름 더위도 한풀 꺾일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면 가을이 벌써 문 밖에 와 있다는 생각까지 들죠. 내년에도 여름이 온다고요? 그거야 뭐 내년에 걱정할 일이죠 뭐. 야, 와, 딕션이 너무 좋으세요. 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세상에. 어떠세요? 오랜만에 이 스브스 스튜디오에 오시니까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방금 여기 도착해가지고 네. 여기 뭐 라운지에도 가보고 뭐 그냥 복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는 올 때마다 그냥 편안해요. 그러니까 제가 2년 8개월 정도 DJ를 했었다 보니까 아, 진짜... 근데 9년, 9년이 됐다고 하니까 참. 네. 아, 진짜 시간이 빠르네요. 목소리가 약간 좀 떠있네요. 아. 지금 약간 그래도 9년 어리니까 젊었나요? 좀 약간 목소리가 어리네요. 아, 네, 아 너무 좋네요. 근데 모자는 뭐예요? 공중부양이라고 써있는데. 아, 이거요? 네. 이거는 제가 작년에 이제 부럽지가 않아라는 노래 냈을 네. 때 그 음반 제목은 공중부양이었어요. 아. 그래서 이게 공연 굿즈예요. 아 그렇구나. 아이고 예뻐가지고. 네, 제 공연 굿즈를 제가 쓰고 다녀야 팬분들도 쓰고 다니시니까. 네, 홍보가 되는군요. 네네. 그때 혹시 자주 가셨던 목동 맛집 있으면 좀 공유를 해주세요. 진짜 잘 없어가지고. 근데 진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기 이제 10년 돼가는 일이라 잘 생각은 안 나는데 무슨 실내 포차 같은 데를 자주 갔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 피디님이 회식 별로 안 좋아하셨는데 제가 가자고 해가지고 네. 근데 그 실내 포차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고 아 저희는 낮방송이라 아쉽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애칭이 장영이었어요. 너무 좋네요. 친근하고. 그러니까 뭐 공식 애칭은 장디였는데 장형이라고 많이 장디. 불렀어요. 남자분들이 또 많이 들으셨나 봐요. 그렇기도 했고 근데 여성분들도 장형이라고 부른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오, 그렇죠. 좀 더 친근하게. 맞아요. 네. 10년 가까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혹시 듣고 계신 우리 장대라 애청자님들한테 한마디도 해주세요. 아, 진짜 이 스튜디오에 와가지고 한마디 하려니까 또 이렇게 약간 몽글몽글해지는 마음이 있어요. 네. 늘 그때를 이제 좋은 추억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장대라 애청자로 시작해서 제 공연에 늘 오시는 팬이 되신 분들도 계시고 저한테는 너무 좋았던 시간들이라 반갑습니다. 잘들 다 계시죠? 장대라 가족 여러분. 네. 라디오 팬분들이 진짜 그런 또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네. 꾸준히 좋아해 주시고 자 영화 밀수에서 박경희의 머무는 곳 그 어딜지라도 들려드리고요. 우리 잠시 후 2부에 본격적으로 영화 밀수 이야기 나눠볼게요. 언젠가
여러분은 지금 배우 이한이가 사랑하고 배우 이성균이 사랑하는 배우 권상우가 사랑하는 배우 이은지가 금쪽같이 아끼고 배우 김선영이 열렬히 사랑하고 애정하는 네 여러분은 지금 배우 이준혁이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관에서 냄새 맡고 쫓더라도 부디 물건 건지고 빠지는 거야. 거래 조건은? 빠이. 괜히 물고터 줬다. 우리가 먹히면? 됐어! 내일 자정에 이 지점에 물건을 던질 거야. 우리 셋만 알아야 돼. 난 누군지 알지? 네, 시네타운의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영화 밀수의 음악감독 장기하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음악감독 장기하가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야, 승욱님이 두 분 같이 나왔던 감자별에서의 명연기 아직도 감동이라고. 기억을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네. 아. 닉네임이 발광머리 아니에요. 맞아요. 장기하 씨의 아주 광팬으로 나왔었는데 전 누구의 그렇게까지 광팬이었던 적이 없는데 왜 이걸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셔서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 너무 그때도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되게, 너무 재밌게 야 되게 재밌게 하신다. 되게 보고 비웃으셨어요 많이. 아니요, 제가요 비웃다니요. 너무 웃으시더라고요. 아, 너무 재밌게 하시니까 진짜 일렬에서 직관하는 느낌으로. 어, 네. 근데 진짜 그런 팬분들도 있어요. 발광머리엔 같은 팬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 정도까지는 네. 없었어요. 오, 그럼요. 네. 그런 팬분들 있으면 안 되죠. 아, 은미님이 늘 스펙트럼을 넓혀가는 기아님 보면 기분이 좋아진대요. 머지않아 영화제 시상식에서 음악감독상 수상자로 뵙는 거 아닐까 싶다고. 아, 진짜요. 아, 영화 밀수 제가 미리 보고 왔는데요. 진짜 영화도 너무 좋았지만 음악도 아니 옛날 음악인데 너무 힙하고 정말 좋았었어요. 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정말.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보시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7월 26일 다음 주 수요일에 개봉합니다. 밀수. 좀 전에 우리 예고 트레일러 들려드렸는데요. 깔리는 음악이 심상치 않죠. 근데 이건 정말 세 발에 피고 정말 영화를 보시면 진짜 음악이 너무 좋습니다. 네, 사실 그 예고편에 나온 음악은 제가 만든 음악이 아니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전체적인 그 음악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예고편용으로 만드신 것 같고. 아. 진짜 제가 만든 음악은 본편을 보셔야. 네. 들으실 수 있습니다. 본편을 보셔야 합니다. 이건 정말. 유승환 감독의 작품이고 김혜수, 염정아, 조인성, 박정민 배우가 출연을 합니다. 음악 감독님이 보는 영화 밀수는 또 어떤 작품인지 소개해 주세요. 일단 제가 감독님께 들은 거는 1970년대에 이제 밀수가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 해녀들이 바닷가에서 밀수에 가담했을 수 있다는 기사를 한 줄 접하시고 거기서 막 상상의 나래를 펴셔서 만드셨다고 들었어요. 와. 그래서 그걸 소재로 한 액션 활극 입니다. 네, 아, 너무 재밌었어요. 굿꾸지 56님이 밀수의 음악 감독을 제안받게 된 순간이 궁금하대요. 제안받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알려달라고. 아, 진짜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아니, 사실 저는 뭐 영화 음악을 해본 적도 없고 네. 이제 꼭 뭐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도 않았었는데 오, 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류승환 감독님이 연락을 하셔가지고. 그 장기하 씨 영화 음악 한번 해보실 생각 없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아, 친분은 그 전엔 없었고요. 뭐 사석에서 그냥 그보다 훨씬 뭐 한 10년 전에 한 번 뵙고 뭐 이랬었던 게 다였던 것 같은데 네. 전혀 왕래가 좀 없었다가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제가요? 해본 적이 할 줄 몰랐는데요. 아, 그냥 뭐 이제 밴드 음악으로 70년대가 그 영화의 배경이기도 하고 70년대 기성곡들도 많이 쓸 거고 이제. 오리지널 스코어들도 70년대 스타일의 밴드 음악으로 쭉 그렇게 꾸며보고 싶다. 근데 이제 본인이 알고 느끼기로는 장기하 씨가 지금 70년대 그 밴드 음악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뮤지션인 것 같으니까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 하셔서 멋모르고 아 그래요? 재밌을 것 같은데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고생길이 열릴 줄은 그때는 모르고 네. 재밌을 것 같다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와, 너무 힘드셨을 것 같기는 해요. 이게 보통 작업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일단 뭐 영화 음악도 처음이지만은 누군가 의뢰를 받아서 음악을 만든 것조차 처음이에요. 그런데다가 이제 워낙에 작업량이 많고 이제 영화의 그 장면들에다가 디테일하게 그 음악을 맞춰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제가 늘 했던 그냥 제 작업이랑은 웬만큼 비슷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신세계가 펼쳐져서 굉장히 완전히 다른 열심히 했습니다. 아 그렇게 우리가 또 이런 건 다 질문을 했고 그러면 아 가편집본을 보면서 음악 작업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촬영이 일단 끝나면 바로 사실 촬영 도중에도 현장 편집본이라고 해가지고 네. 막 뭐 컷이 비어 있는 네. 그런 것들을 보내주세요. 그거 보면서 이제 조금 계획을 세우고 일단 촬영이 마무리가 되면은 바로 그 모든 컷이 다 들어가 있는 편집본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이제 작업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또 계속 편집본이 업데이트가 되고 네.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죠. 60~70년대가 배경인 영화니까 그 시절 음악이 많이 나왔어요. 네, 어떤 곡들을 왜 선곡하셨는지도 궁금하다고.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네. 70년대의 가상의 도시, 군촌이라는 도시가 배경인데 기성곡들은 제가 선곡한 건 아니에요. 제가 시나리오를 처음 받아봤을 때부터 류승환 감독님이 다 정해놓으셨어요. 아, 적혀 있었군요. 네, 지금 역대급으로 기성 가요가 많이 들어가고 네. 그게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일이에요. 저작권료가 만만치 않기 그쵸. 때문에 지금 근데 이제 이 영화에는 거의 처음일 거예요. 한 10몇 곡의 70년대 명곡이 들어가는데 네. 시나리오 단계에 있었던 것들이 그대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류승환 감독님이 나중에 나오시면 왜 선곡하셨는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 근데 듣다 네. 보니까 들었던 곡인데도 굉장히 새로웠어요. 그럼 다시 곡 작업을 하신 거예요? 아 그렇진 않아요. 그냥 그대로 쓴 건데 이제 그게 저도 재밌었던 게 이제 그 예전 곡들이고 우리한테 익숙한 곡들도 많은데 뭐 산울림 곡이라든지 네네. 이제 전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비주얼과 매칭이 되니까 저도 친숙한 곡도 되게 새롭게 들린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죠. 근데 장기하 씨는 또 80년대생입니다. 70년대 맞아요. 음악을 어떻게 또 접하게 되셨었어요? 처음에 제가 음악 활동 이제 그 눈뜨고 코베인이라는 밴드에서 드러머로 시작했었는데 네. 그 밴드 형들이 그 70년대 음악 완전히 많이 하였어요. 그래가지고 너는 뭐 음악 구린 음악만 듣고 산울림 이런 거 들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들려줬었는데 그때가 한 20년 전이죠. 예. 그때 이후로 저도 완전히 빠져서 그렇죠. 예. 빠지게 되죠. 요즘은 또 너튜브 통해서 많이 알고리즘 때문에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예. 다음 들려드릴 곡은 영화 밀수에서 야 김추자 씨의 무인도입니다. 우리 노래 듣고 와서 얘기 계속 나눌게요. 빛나라 별들아 캄캄한 밤에도 박하선의 시네타운 오늘은 시내 초대석 영화 밀수의 장기하 음악 감독님과 함께하고 있죠. 흥선님이 장기하님 혹시 김혜수님 처음 만나보신 건가요? 어떤 분이셨나요? 자꾸 이렇게 배우분들 보셨냐는 그런 댓글이 많네요. 보셨어요 혹시 배우분들? 네. 김혜수 선배님 같은 경우 이번에 처음 뵌 건 아니고 2011년도에 제 공연을 보러 오셨었어요. 네, 그때 한번 인사 나눴었는데 와. 그 이후로는 이제 처음이었는데 이제 영화 이제 찍기 전에 대본 리딩이라는 걸 네. 하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네. 그때 이제 스태프들이 다 참여를 해요. 그쵸. 그때 모든 배우님들이랑 그냥 인사 정도는 했고 이제 기억에 남는 게 김혜수 선배님께서 저한테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라서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으셨겠다 팬이니까 네. 또. 그때 뵙고 작업하면서 저 혼자 그 영상에서 계속 뵙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 시사라는 걸 하거든요. 네. 이제 만든 사람들끼리 극장에서 한번 보는 거예요. 개봉 전에. 네. 그때 또 뵀는데 음악이 너무 좋다면 또 포옹을 해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유. 네.
너무 좋으셨겠어요. 성희님이 류 감독님과 또 생각이 달라서 트러블이 생기진 않으셨냐고. 에피소드 같은 걸 물어보시나 봐요. 트러블은 이제 제 마음속에서만 있었고요. 네. 저는 제가 제 음악을 만들 때 다른 연주자들이랑 제 마음대로 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네. 류 감독님 마음대로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걸 원칙으로 해서 그 의중을 잘 살피려고 노력하는데 초점을 많이 맞췄고요. 근데 정말 그 일관성 있으시고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냥 원하는 바가 많으셔서 일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고생한 건 있지만 네. 이분의 뭐 이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그런 것 때문에 힘들었던 건 전혀 없었어요. 네. 되게 잘 이끌어 주셨어요. 종숙님이 밀수 예고편을 보니까 Once Upon a Time in America의 한 장면도 떠올랐다고 애니오 모리코네의 음악이 영화를 더 기억에 남게 해줬던 것 같다고 좋아하는 뭐 영화 또 음악, 영화 음악 있냐고 또 물어봐 주셨어요. 아, 영화를 보시면요. 진짜 막 조스 같기도 하고 캐리비안의 해적 같기도 하고 정말 델마 루이스 같기도 하고 정말 영화도 너무 좋았지만 음악도 진짜 기억에 남으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영화 작업하기 전에는 뭐 영화를 볼 때 막 되게 그 음악에 되게 많이 집중해서 보고 그러진 않았었어요. 제가 영화 음악을 할 거라는 그런 예상도 없었고 네.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지금 생각나는 영화 음악은 언컷 잼스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네. 그 아담 샌들러 주연의 거기에 이제 워너 트릭스 포인트 네버라는 일렉트로닉 뮤지션이 네. 음악 감독했는데 그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충격적인 으로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 또 이따 준비되면 한번 들어볼까요? 네. 9218님이 기아씨 부모님도 이 작품의 배경시대의 젊은 시절을 보내셔서 기대가 클 것 같다고 혹시 작품 보실 거냐고 보셨냐고 또 물어봐 주시네요. 아직 개봉은 안 해서. 개봉하면 이제 보시겠죠. 아,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부모님들도. 기대가 좀 부모님도 좀 좋아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김미러브님이 4월에 장기하님 공연을 갔는데 밴드 멤버 소개 음악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무대 위에 세트리스트 슬쩍 봤더니 영화 밀수 테마였대요. 음악만 들었을 때도 너무 좋았는데 영화 속에서 얼마나 더 좋을지 기대가 된다고 미리 네. 조금 이렇게 공개를 하셨군요. 그렇죠. 예, 제가 콘서트 할 때 네. 이제 뭐 드럼에 누구 뭐 베이스에 누구 하는 그런 거를 이제 하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뭐 영화 음악이라고 얘기 안 하고 요 테마로 그렇게 했어요. 예, 요 밀수 영화의 메인 테마가 있거든요. 실제로 밀수 작전을 할 때 깔리는 음악이 있어요. 그걸로 했었죠. 아, 네. 너무 좋았겠다. 0491님이 장기하님의 부럽지가 않아 이거를 이덕화 배우님이 패러디한 영상 혹시 보셨냐고 절대 장기하님 아니면 맛을 살릴 수 없는 노래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잘하셔서 놀랐대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보셨나요? 아 그럼요. 우리도 혹시 못 들은 분들이 있을 테니까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야,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난 부럽지가 않아. 한 올도 부럽지가 않아. 네, 아 라디오라서 네 가능한 광고에서 패러디에 부른 노래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이게 광고에 또 쓰이면 수익이 대박이라던데 진짜냐고. 아 이거는 뭐 사실 말씀하신 대로 광고성이기 때문에 네. 그 브랜드에서 온당한 금액을 주시고 이렇게 쓰신 거예요. 와 네. 그렇군요. 9281님이 한국 영화 음악 명곡 풍문으로 들었어. 시네타운에서도 정말 많이 틀던데 돈 많이 버셨냐고 자꾸 이런 걸 그래서 돈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네. 근데 이건 풍문으로 들었어는 제가 작곡한 노래는 아니고 네. 네. 그래서 저작권은 저한테 들어오진 않고요. 근데 그래도 제 히트곡이 됐기 때문에 네. 정말 뭐 공연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돈 많이 벌었죠. 네. 감사합니다. 네. 솔직한 말씀. 아 벌써 아쉽지만 마무리할 시간이래요. 광고 듣고 와서 우리 장기하 씨와 끝인사 나눌게요. 박하선의 시네타운 영화 밀수의 음악감독 장기하 씨와 함께했습니다. 8794님이 제가 요즘 너튜브로 7, 80년대 대학가요제 즐겨보는데 밀수 영화 음악 진짜 제 취향일 듯하다고 개봉날 고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인님이 장대라에서 1등상 타서 받은 내비게이션 아직도 잘 쓰고 있대. 아,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네. 정말 많이 드렸었는데. 아, 진짜요? 맨날 그 멘트 읽었던 게 생각이 나. 아. 내비게이션을 드립니다. 네. 아, 너무 뿌듯하네. 아, 추억이네요. 네. 지은님이 제 인생 최고의 콘서트는 공중부양이었대요. 연대 축제도 끝내줬다고. 감사합니다. 아, 네. 이제 코로나 끝나서 공연 많이 하시겠어요? 네, 네.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개봉합니다. 영화 밀수 기대하고 있을 분들께 우리 한 말씀 해주세요. 일단 뭐 정말 재밌는 영화고 지루할 틈이 없는 정말 그 처음부터 끝까지 야 이게 두 시간이 넘는데 이렇게 빨리 지나갔어?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번씩 그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영화 밀수의 장기하 음악 감독님이었습니다. 끝곡은 추천곡이에요. 장기하와 얼굴들의 그건 네 생각이고입니다. 아, 본인 곡을 추천을 하신 거예요? 저는 이거 추천 안 했는데요. 아, 우리가 작가님들이 그러니까 네, 시네타운 되게, 추천곡입니다.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굉장히 당황했어요. 이 곡 들으면서 같이 인사드립니다. 클로징 멘트 부탁드려요. 오늘도 영화처럼. 네, 감사합니다. 이 길이 내 길인 줄 아는 게 아니라 그냥 길이 그냥 거기 있으니까 가는 거야. 원래부터 내 길이 있는 게 아니라 가다 보면 어찌 어찌 내 길이 되는 거야. 이 길이 내 길인 줄 아는 게 아니라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